안녕하십니까. 이어끈TV입니다. 오늘은 계룡산 입구 봉학사에 왔습니다. 계룡산 식당. 야, 맛있겠다. 밥. 파김치. 경기 식당. 오늘 뭐 축제. 농수산물 축제 하는 것 같아요. 팔도 농수산물 축제. 봉학사 입구에 와서 이렇게 경기 식당. 경기 식당. 저쪽으로 가면 아주 경기 식당이 하천 쪽으로 가는 데가 경기 식당. 오늘은 봉학사에 일부러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 탄압대 겸 봉학사 입구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보고 있습니다만은 심기합곡계 모짜리다 치치 군밤 알밤. 어마어마하죠. 이분들이 다 사방팔방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대전시에 설만 오신 분들이 아니라 꽈배기 도너츠 이렇게 논산 한과 식당, 전라도 군산 식당도 유모차를 끌고 온 분도 있고, 아무튼 쌍쌍이 내려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농수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남원 식당, 동화 식당. 우리 남원 식당에서 먹을지. 이렇게 신기루 가이. 지금 산행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모자 파는데 모자 모자도 팔고 양말도 팔고 양말도 엄청나네. 등산용 스포츠 이중 양말. 커피하시고 가셔요. 뭐야 이게. 애들 좋아하네. 애들 좋아하겠어. 뭐 호떡도 있네 여기. 호떡 한 개 2,000원? 좋아. 뭐 이게 홍아씨, 홍아씨랍니다. 홍아씨 이렇게 봉학사를 입구에서 올라갔다가 또 끝에서 왕솜탕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왕솜탕 알바 토마토 추억의 뽑기 찍고 뽑고 이렇게 해서 입구에서 올라가서 또 밑으로 이전에 저 등산을 올라가셨겠지만 우리는 저 등산을 안 하는 관계로 여기 계룡산 입구 또 계룡산 주차장 쪽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가겠습니다. 이야 이거 봐요. 엄청나잖아요. 무지무지하죠. 벚꽃이 이렇게 폈어요. 다들 이렇게 날씨가 더워도 이렇게 찍으러 영상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동학사에 오니까 기분 좋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이어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